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부동산 투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차명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LH 공사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나 제3자에게 땅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즉, 미공개 정보가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신내림 받아서 샀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오셔서 저땅 사라고 해서 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사건 터졌을 때 블라인드의 어떤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곳 중에 보면 묘목업체를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왜 압수수색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차명으로 구입한 실소유자를 잡아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지인 아니면 저희 우리 보좌진 중에 누구 한 명을 이용해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명의로 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수조사에서도 다 빠져나오죠.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농을 한다라는 것을 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객토작업이라고 중장비를 이용해서 뭐 흙을 덮든지 아니면은 비료를 뿌려놓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놓습니다. 뭐 이번에 보면 왕버들 나무를 막 심었다고 하죠. 이런 작업을 할 때, 즉 중장비나 인부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묘목을 사용할 때, 이때는 제 보좌관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제 땅이니까 보통 제가 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묘목 업체에 누가 돈을 줬는지를 하다 보면은 실소유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법정에 가서 저제땅 아닙니다. 우리 보좌진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왜 보좌진 땅인데 당신이 묘목값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혐의를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압수수색하는 곳에서 보면은 뭐 중장비 업체, 인부 업체, 뭐 이런 묘목 업체, 이런 데까지 싹 압수수색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다안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 이건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느냐? 딴거 없어요. 정보가 나오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나오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예를 들면 물이 새는 곳이 어딘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찾으면 되죠? 물이 흐르는 흔적을 따라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토부하고 청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청와대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지를 알고 있는, 그걸 결정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휴대폰, 이메일,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야, 이번에 광명 시흥 어디로, 뭐 무슨 동인데, 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 문자를 받고 땅을 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입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사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6일 만에 경찰이 했던 것은 LH 본사에 가서 이미 그래요, 저는 땅 투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12명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왔어요. 국토부, 청와대, 묘목업체, 중장비 업체 뭐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지금 묘목업체나 인부업체나 중장비업체는 지금 신나게 지금 자료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휴대폰 바꾸고 물에 던져버리고 그런 다음에 아, 내 휴대폰 새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고서 만약에 이걸 안 했다고 하면은 범죄를 은닉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르고서 이거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무능한 것입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지 지금 국수본이 이 사건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하자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 과거 버닝썬과 똑같이 될 겁니다. 아마 대형 연예인에 대한 스캔들이 터진 거라 아니면 성범죄 이런 게 터져서 흐지부지 끝나버리겠죠. 버닝썬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수사가 될것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반드시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검찰이 위주가 돼서 이 업체들에는 압수수색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특검도 수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자료가 없으면 특검도 아무런 수사 못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산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